CNB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기자 뉴스입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충남 논산 연무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드론 체험 학습을 가졌습니다. 박오덕 시민 기자입니다. 조립에 참여한 학생들이 드론을 직접 띄워보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지난 6월 27일 충남 논산시 연무고등학교 강당에서 드론 체험 학습이 있었습니다. 산업, 택배, 군사, 항공방제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는 이론 강의를 듣고 드론 기본을 알게 되었으며 농업 분야에 앞으로 참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이론 강의를 통해서 드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활용 분야가 넓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드론을 통해서 농약을 준다면 좀 더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드론 체험 학습을 통해 진로를 기상 관측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은 하늘과 연관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꿈꾸고 있는 분야가 하늘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드론이 저와 연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거 들었던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교 가서 뭐 드론과 관련된 기상 연구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소그룹을 지어 조립 설명도 잘 들을 수 있었고 드론 각 부분에 쓰이는 부품이 하는 역할도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농업용 드론을 조립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연결선도 꽂고 나사도 조여보고 날개 부분 프로펠러를 달고 수평도 잘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학생들 진로 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은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이 드론 체험 학습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2학년, 3학년은 드론 프로그램. 짧은 시간 내에 이걸 다 배울 수는 없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진로를 새롭게 개척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조립이 완성된 드론을 띄우기 위해 교내 잔디밭에서 조종하여 높이 오르는 드론을 보며 학생들은 환호하였고 한 학생은 드론 자격증도 취득하고 싶고 취미생활을 열심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어려울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날리게 되니까 이게 무게감도 있고 사실 이제 비싼 걸 아니까 생각보다 좀 부담감이 되게 크구나. 그리고 꼭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따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잘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취미생활을 드론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립과 조종으로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군 생활 때 드론 조종 병사가 되고 싶고 진로에 적용하겠다는 각오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보면서 했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깊었던 것 같고 날리니까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공과 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다면 뭐 IT 쪽이나 AI 이쪽으로 같이 엮어서 가면 좋겠습니다. 이쪽 병과가 있으면 좀 더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적성을 맞춰서 드론 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드론 체험 교육을 하였던 선생님은 드론은 기계와 전기전자 통신 등이 함께 하고 있어서 드론은 종합산업이라는 것을 알고 대학 진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드론과 나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거기에는 기계도 있고 전자도 있고 통신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종합되어 있는 하나의 종합산업이로구나. 내 진로에 내 대학 진학에도 많은 또 보탬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드론은 4차 산업에서 많이 쓰이고 있으며 종류, 구동 형태, 활용 분야, 기능, 드론 비행 금지 구역, 조종자 안전 수칙 등을 학생들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조립할 때 세밀한 작업의 필요성도 느끼고 드론 체험 학습이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민 기자 박우덕입니다.